흥선대원군의 업적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적게 됐죠. 네. 비변사를 혁파해가지고 이제 왕권 중심 의정부 상공부로 개편했죠. 그다음에 대전 회통 육전조례 등 법전을 발간했잖아요. 그게 줄이니까 세비육회. 그죠? 세비육회. 세가 세도 정치, 비. 비변사 협파, 그다음에 육회. 육전조례 대전애통, 보통 그렇죠. 줄여서 흥선 세비 육회, 육회, 세비 육회죠. 네. 그렇죠. 자, 민생 안정으로 이제 양전 사업, 네. 호포제, 그다음에 사창제, 서원 정리 이런 게 있었죠. 어, 자, 양전 사업으로 이제 숨어 있는 토지를 은결이라고 하죠. 은결 찾아내고, 그다음에 호포제로 각 집집마다 포를 받아 양반한테도 포를 받았죠. 네. 그다음에 사창제로 환곡의 부정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마을마다 창고를 뒀다. 네. 사창제죠. 그렇죠.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원을 정리했죠. 천여 개를 정리했죠. 네. 서원 완전히 개편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 엄청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겠죠. 양반들은 네. 원한을 샀겠죠. 그게 바로 양호 사서. 사서? 양이 뭐였어요? 양전사업, 호 호포제, 사 사창제, 서. 서원정리, 그렇죠. 앞에 끝까지 하면 미육회 세비육회 양호 사서. 양호사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네. 이제 조선 왕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안동입시 세도정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다시 지어요? 경복궁? 경복궁을 다시 짓죠. 원래 이제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태워버렸는데, 네. 이때야 가서야 다시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도 사게 되는 게 당백전 발행, 원납전 징수, 묘지림, 그다음에 강제 노역 징발, 그다음에 결두전 성문세 같은 세를 거두면서 양반과 백성한테 동시에 원망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당원묘역 결성 이렇게 되죠. 당원묘역 결성. 결성, 당이 뭐죠? 당백전 전 발행, 발행하고, 그다음에 원납전 원납전 징수, 징수, 그다음에 묘지림 묘지림 벌목, 벌목, 그다음에 역. 역, 노역 강제 징발,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무슨 타령? 경복궁 경복궁 타령 타령. 같은 게 네. 나오겠죠. 그렇죠. 아리랑 배워서 나왔다는 설이 있죠. 네. 그다음에 결두전 결두전 징수, 성문세. 성문세. 그렇죠. 이런 것들 징수하면서 이제 많은 원망을 받았다. 네.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이제 민심을 잃는 데 역할을 한게 바로 당원묘역 결성. 결성 경복궁 중건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통상 거부 정책을 했는데, 네. 물론 외국에 서양의 기술이나 무기 등 관심은 보였지만 네. 서양과는 통상하지 않겠다는 게 통상 거부 정책이죠. 네. 바로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죠. 네.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전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독일 그렇죠. 망명동 묘 묘 도굴한 거,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고, 네. 신미양요는 미국이랑 전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줄여서 병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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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호신. 흥선 세비 육회 양호 사서 양호사서 당원묘역 당원묘역 결성 대전 병호신. 병호신. 그렇죠. 오. 일단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다 이제 같이 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 어쩌고저쩌고 세도 네. 정치, 그다음에 비변사, 그다음에 육전조례 대전애통. 그렇죠. 세비육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양전사업 등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호포제, 사창제, 서원철폐. 그렇죠. 그래서 양호육회 세비육회 양호사서 양호사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중건이 뭐예요? 당백전 당원 묘역 묘역 결성 결성. 그렇죠. 결성. 그리고 병호신. 통상수교 그렇죠. 병인양요 어디랑 전쟁한다고요? 프랑스 프랑스랑. 병인 박해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묘를 도굴하다 실패한 사건, 배드죠. 흥선대군의 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 남양군의 묘죠. 네. 요거는 강화도고, 요거는 충청도 덕산, 지금 예산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신미양요는 이제 강화도죠. 네. 미국이랑 전쟁하는데 우리가 졌지만 네. 미국이 이제 철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국에 적합위를 세우고 막 그렇게 되죠. 더욱더 통상 거부 정책을 강화하다가 누구의 상소로? 최익현. 최익현의 상소로 이제 물러나게 된다. 이유는 이제 고종의 나이가 성년이 지났다는 거죠. 친위 정치를 할 때가 네. 됐다. 이제 명분에서 밀렸기 때문에 네. 익현한테 됐다. 하여튼 10년간 엄청난 개혁 정치를 했는데,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원망도 받았던,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은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분산된 걸죠? 흥산세비 육해 양호 사서 당원 묘역 결성 병호신. 그렇죠. 잘하네요. 이거를 리듬을 타면 어떻게? 흥산세비 육해 양호 사서 당원 묘역 결성 병호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병호신 내용하면 박재양 농군 정량 외계 오매 초덕 광척이죠. 그렇죠. 박재양은 병인 박해, 제너럴 성원호 사건, 병인양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수산성 한성군, 정족산성 양원수, 그다음에 외규장각의 의궤약탈, 그렇죠. 의궤약탈, 그렇죠. 그다음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을 때는 일본은 메이지신에서 성공해서 이제 근대화에 성공했죠. 그다음에 신미양요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에서 어제연 전사, 그리고 전국에 척합이 세웠다. 그렇죠. 초덕광 비전즉화 주화매구. 그렇죠. 양이친범. 양이친범이 먼저죠. 네. 비전즉화 주화매구. 주화매구.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압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암기도 잘 되고 금방 생각나고 네. 이게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티치던트. 그래, 티치던트 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되면 되겠어요. 최고 수준의 점수를 네. 맞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흥선세비 육해 양호 사서 당원묘역 결성 병호신 박재양 공군 정량 외계 오매 초덕 광어 척까지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